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찬양대의 역할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음을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불렀을 노래로 추측됩니다. 1절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듯이 시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단된 듯한 현실 앞에서 낙망합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갑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겠느냐? 조롱 섞인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힘을 받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들자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1절과 5절 말씀,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말씀의 두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낙심과 절망이 올 때마다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불안합니다. 낭망이 되고 탄식이 밀려옵니다. 당연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현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말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내 속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들은 대부분 낙담의 말이요, 절망의 말이요, 불안의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바로 그 말들,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방법을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서 제시합니다. 시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런 낙담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죠.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외침은 마법과 같은 허황된 주문이 아닙니다. 결국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발견해내겠다는 근거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너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탄식의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중단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며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